자유, 독립, 소통을 슬로건으로 영화 미학과 영상 기술 면에서 지금까지 주류 영화들과는 다른 세계 영화계의 또 다른 제안을 어떤 이 대안을 제시하게 될 전주 국제 영화제가 오는 4월 7번째 그 개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출품작들이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윤곽이 지금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주 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로는요, 미래가 촉망되는 김아중 씨와 정경호 씨가 위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제 소식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 반복 시청하시면 이해 빠르시겠죠? 자, 하여튼 자유, 독립, 소통, 다소 어려워 보이는 이 슬로건으로 출발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서울 세종호텔에서 영화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감독들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의 영화제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요, 42개국 194편의 출품작에 대한 설명과 개막작과 폐막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파르 파나이 감독의 옵사이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개막작인 옵사이드는요, 여성 축구 팬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영화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성의 축구장 출입이 금지된 이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폐막작은 김영란 감독의 내 청춘에게 고함이 선정됐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독과 주연을 맡은 김태우, 김혜나 씨가 참석했습니다. 폐막 내꺼 모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배우를 잠시 만나봤는데요. 네, 그래도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아픈 사람들의 직접 만나보시죠. 그 삶을 밝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주위에서 하도 너무 머물배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영화 흥행들을 잘 안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시나리오 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이 영화로 좀 JSA 이후에 큰 행행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술, 담배 다 끊을 거야. 김태우 씨의 본격 흥행을 위해 술, 담배 다 끊는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김태우 씨가 맡은 역할이 아내의 변심을 목격한 군인이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연배요? 잘못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연배라는 말인데, 이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 씨. 글쎄요, 제가 관리를 잘하나요? 자, 군인 역할. 아, 김태우 씨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통 일반 남자 배우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짧은 머리를 군인 역할 아니면 사실 거의 없는데, 이제 공교롭게 이렇게 두 작품을 군인을 해서 그런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십니다. 이어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 시계는 배우 김아중 씨와 정경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 위촉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7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두 배우를 와이트리스트 따로 한 분 또 만나보았습니다. 했을 때는 같이 있는 신이 없었어요, 한 신도. 그래서 연기하면서 뵙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전 영광이죠. 두 분이 같은 장면에 안 나와 몹시 서운해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작품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세요. 누나 동생으로 나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부산에서 폭력서클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태성 씨와 장신 씨와 찍고 있는데요. 폭력서클이라는 영화 하기에는 너무 착하게 생긴 거 아닌가요? 예, 폭력서클 역할이 착한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의 한 장면 보시죠. 친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친구. 착하긴 한데 조금 격하긴 하네요. 인형은 괴로워라고 일본 만화 원작을 바탕으로 한 복수분장하고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진짜 이성들 뭐 신석기 블루스 이런 얘기 들고 있던데. 아,
우리나라에서 아직 특수분장이 많이 선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보였던 여태까지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리얼리티하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신기한 그런 아마 특수분장을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김여정 씨 같은 미녀가 좀 수녀를 연기하는 게 좀 팬들이 그렇게 좀 쇼킹하지 않을까요? 머뭇? 감사합니다. 예. 환하게 웃는 김아중 씨의 미소만큼이나 올 전주국제영화제는 사람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좋은 영화들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주에 오셔서 전주에서 맛있는 비빔밥도 드시고 좋은 영화들도 많이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7회 전주국제영화제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한 배우들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별로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는요, 전주에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9일간 열리게 됩니다.